이번 묘지 진입로는 죄다 얼음이에요. 여기는 진입로만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. 완전히 얼음이야, 얼음. 묘지는 양지지. 문포가 토양자치제를 제조하고 있어요. 제조라는 말이 조금 우습긴 한데, 어쨌든 한 가지 약재가 아니고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제조라고 제가 표현해 봤어요. 근데 상당히 양이 많은데. 묘지가 여기가 좀 넓어요. 한 15봉 정도 들어갈 그런 규모의 묘지입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보여지는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후면 옆면까지 상당한 범위의 농약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15봉 정도 살펴 계획이에요. 통상 그 정도 살펴 했었습니다.